차트에 오른 분들 외에도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네. 단순히 먹기만 하는 걸 넘어서서 음식에 대한 명언까지 남긴 분들이 있습니다. 오. 자, 우리 인턴 기자 두 분이 준비했다고 합니다. 어떤 명언들을 남겼는지. 영케이 기자. 네, 그렇습니다. 음식을 사랑하는 아이돌들의 주옥 같은 명언들을 조사해왔는데요. 먼저 빅스의 라비님은 고기와 밀가루를 멀리하면 오래 살 수 있지만 그렇다면 딱히 오래 살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남기셨고요. 뉴이스트 백호님은 어차피 맛있는 음식은 부어 먹나 찍어 먹나 다 맛있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BTS의 슈가님은 칼로리는 열량이 아닌 맛을 뜻하는 단위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. 러블리즈의 수정님은 숨 쉬니까 배가 고프다라는 주옥 같은 명언을 남기셨습니다. 공감이 되네요. 자, 정말 두고두고 회자될 띵언입니다. 영케이 씨도 저기 반열에 들어야 됩니다. 네. 음식에 대한 명언 하나 좀 준비해 주세요. 당당히 또 6위에 오셨으니까. 정말 좋은 친구는 위장이 작은 친구다. 저 탈락입니다. 아, 탈락입니다. 자, 도훈 씨. 네? 정말 좋은 친구는 위장이 큰 친구다. 자, 어디 사신 누구시죠? 네, 저는 지상 가다가 아유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. 와, 연기 잘한다. 엠넷 뉴스 전현무였습니다. 와, 두 분이서 친하다는 걸 반증하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명언이 주거니 박거니네요. 네. We are K-pop, Mnet.